율포해수욕장입니다. 율포해수욕장에 보성 율포해수욕장. 보성 다비치에 워크샵 와가지고 율포 해수욕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15분 정도 됐습니다. 보성 다비치 율포해수욕장입니다. 이런 풍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동출 일상이 율포해수욕장 아침입니다. 다비치에서 바라보는 율포해수욕장입니다. 보성 아침 일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빛이 너무 좋네요. 황금빛 아침이네. 아침 햇살이 빨갛게 올라오기는 조금 드문 일인데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일출이 시작되었고 얼굴이 보입니다. 얼굴이 보여요. 오, 얼굴 멋있는 얼굴. 얼굴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황홀빛 일출이 되겠습니다. 황홀빛 아침. 이렇게 해서 얼굴을 다 봤고, 자, 다시 또 워크샵 교육 일정으로 가겠습니다. 3일차 보성 율포 아침입니다. 보성 다비치에서 교육 워크숍을 마치고 대한다원 탐방이 있어서 지금 와봅니다. 대한다원 녹차밭입니다. 보성. 보성 다비치에서 그 사내교육 마치고 마지막 일정에 보성 녹차밭 탐방이 있어서 이렇게 와봤습니다. 사진 촬영 등등 이런 여행가의
체험은 많이 했었었고, 근데 지금 현재 그 녹차의 푸르름은 조금 약하네. 녹차가 제일 좋은 때는 이 겨울에 눈을 맞고 나서 가장 처음 따내는 그 설녹차, 눈 맞은 차, 그것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녹차에 뭐 깊은 내공은 없는데, 제가 아는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녹차밭에 이렇게 한가한 때 와가지고 모습을 또 보는 것도 좋네요. 탐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도 많이 와봐서 위치, 지리적인 이런 환경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 멀리 가지 않고 주변만 촬영하고 있습니다. 동출일상 보성 녹차 대한다원에 왔습니다. 너무 환상적인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보성 대한다원 지나는 길에 탐방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대한다원 보성 녹차밭의 풍경입니다. 목련꽃나무, 목련꽃 필때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사진 촬영에 목련꽃 피었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운치가 있는 곳입니다. 오래전에 여기가 모 통신사 광고 촬영 장소입니다. 여기가 모 통신사요. 참 오래됐네요. 여기가 광고 촬영 장소예요. 촬영 장소. 새바람 불이 익혔던 통신 장소. 대한다원 짧은 시간에 스케치해 봅니다. 한겨울에 눈은 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스케치를 해 봅니다. 여기도 가족 나들이 명소입니다. 3대가 올수 있는 곳, 가족 나들이 하기 좋은 곳입니다. 3대가 같이 나들이 나와도 좋은 명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성 대한다원을 다녀갑니다. 시간에 이렇게 다녀가 봅니다. 이런 또 여유가 있네요.
아름다운 삼나무길 들어가 봅니다. 아, 동출일상 보성 대한당원 다녀갑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출이 일상이었습니다.